10월 첫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 분위기를 보면 그 사회의 미래를 알 수가 있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그다지 좀 밝고 기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노와 우울이 있는 시대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몰라 좀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뭔가 기쁜 일이 있어도요 그 마음껏 기뻐하길 어렵습니다. 호사다마녀 그러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일이 이제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풍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아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멈춰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정의 경사에 참여해서 그의 기쁨들을 지속시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를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작은 해프닝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함께 잠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행동이 먼저 주도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어떤 문제 상황에 사람들이 봉착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갑자기 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초기 이야기예요.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이 가나라는 곳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과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어머니도 거기 계셨네요. 또 이 자리에 보면은요, 예수와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3절 계속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전체 분위기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막 시작되었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 나다나엘 정도가 이제 제자들의 수에 막 포함이 되었을 때쯤 그때입니다. 고향 가까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잔치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마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집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식을 올리고 나서 그 이후에야 먹고 즐기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유대 사회는 예식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에서 2주 정도의 예식을 하게 되고 그 이벤트를 하게 되고요. 그 끝머리에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서 하이라이트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의 결혼식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근데 하객이 예상보다 많이 왔는지 예상을 넘어섰는지 막판에 몰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잔치집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 함께 즐거우며 기뻐할 수 있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요즘도 어떤 잔치 자리가 갖고요. 혹시 어떤 여러 가지 연유로 밥을 못 먹고 오면요. 야, 뭐 잔치 자리 가서 밥도 못 먹고 왔어. 한동안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와 그 가족에게는 큰 불명예고 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큰 기쁨의 자리가 실망의 자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나온다면 그 가족의 미래에 굉장히 좋지 않은 덫이 하나 놓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일에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요. 그 일을 마리아에게 알렸을 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2장 3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당황하거나 여러 곳에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그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정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태어날 때에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나이든 여선자와 또 그 와서 그의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걸 들었습니다. 천사의 찬송 소리도 들었고요. 또 그가 커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아들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바로 그분인 것을 그런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함부로 나서지 않고 잘 준비하여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응이 좀 의아하죠? 2장 4절에 예수님 반응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 이거 보면은요, 아, 예수님 말투가 우리가 볼 때는 좀 냉정해 보이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한글 번역으로 보니까 좀 냉정해 보이지. 이 여자여 하는 말은요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왕후나 왕비에게 그 왕족에게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어색하게 번역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겠네요. 황후마마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도 아니면 마리아 여사님 지금 내 때가 아닌데요. 뭐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요 그 얘기를 듣고 실망하거나 멈추지 않고 가까이 있는 하인들에게 아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보고하러 온 하인들이겠죠. 지시합니다. 2장 5절에 마리아의 지시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아들을 좀 알았어요. 아들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어머니의 말, 어머니의 조언을 그대로 어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라. 맡긴 거예요. 이 마리아의 자세는 기도의 자세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때가 더 가까이 왔어 하면서 믿음 버리지 않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도 공생이 시작하면서 처음 베푸시는 기적인데 그 기적의 내용이 장소가 어떤 곳이에요? 그냥 시골의 잔치자리에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아, 예수님 정도 되면 국가적인 대사 앞에서 뭔가 모두가 알 만한 화끈한 기적을 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정에서 행하신 작은 일처럼 보여요. 우리 이걸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이 언제나 크고 거대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당본사님 계신데 옛날에 집사님 때 같이 교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 그분이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간증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나 그걸 나누는 중이었는데 그 아침에 아들이 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께서 아, 이 아들한테 연필하고 지우개 같은 걸 좀 챙겨줘라 아, 그런 문득 생각이 지나갔는데 뭐 이런 생각이 다 있어. 그래도 무시하려다가 아이가 하는 거 잡고서 잠깐만 너 이거 갖고 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그런 거 다 있는데 그러는데 그냥 갖고 가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학교 갔다 온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그거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날이 모의고사인데 연필이 다 부러져 그거 없으면은 이거 마킹도 못할 뻔했다고. 지우개 없었으면 굉장히 곤란할 뻔했다고 아들이 갔다 와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라의 큰일, 교회의 중요한 일만 아니라 우리 아들 연필 지우개도 생각하신 줄 몰랐다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프로젝트에만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도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먹었던 그 국의 간도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싶을 거예요. 좀 더 맛있는 거 먹어라. 소금은 조금만 넣어라. 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그걸 동의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큰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아 최선의 것을 결정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큰 영역만 아니라 사소하고 너무나 작은 영역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에게 순종을 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굉장한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난 자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마다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때는 아닌데요 하다가도 마리아 하는 것을 보고서 그가 얘기합니다. 2장 7절 8절에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은 항아리 6개에 물을 담으라, 아귀까지 꽉 담으라는 거예요.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뜬금없죠.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하면 나와야 되는 반응은 뭡니까? 포도주를 사러 가자. 아 기도해 보니까 누구네 집 뒤에 포도주 두 통, 누구네 집 뒤에 포도주 반 통 있는데 그거 좀 걷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없으면 만들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포도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까? 근데 만들어도요 그래 포도주 통이 있으니까 거기서 발효하고 뭐 이게 되잖아요. 정결리에 드는 돌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정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갈 때 집에 들어갈 때 외부에서 있었던 부정을 씻기 위한 의례적인 물을 담아둡니다. 거기서 떠다가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들어가면 깨끗하게 여겨주는 바로 그런 물이에요. 돌항아리가 있는데 두세 통이 들었다고 했어요. 한 통은 한 8갤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1갤런은 4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두세 통들이 돌항아리 6개, 한 항아리에 20갤런, 600리터 정도, 1.5리터 페트병으로 40개 정도가 들어가는 꽤 큰 항아리입니다. 40개는 400개죠. 참 공 하나를 뺐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아마 성지 가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교회 뭐 이런 데 옆에 가보면 옛날 그 당시에 쓰던 돌항아리 발굴한 거를 해놨는데 그때 썼던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렇게 썼다는 거죠. 키보다 조금 작은 꽤나 큰 돌항아리예요. 1.5리터 400개 정도가 들어가는, 그것이 6개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죠. 근데 거기다가 물을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다른 조치 없이, 아니 그 앞에서 갑자기 하늘로 기도하다든가 뭐 이것도 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물 먹이는 거잖아요. 온 사람 전체에게 물을 먹이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인들은요 그 얼토당토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자, 2장 9절에 보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어부니까요 물로 된 포도주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물이 어떤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연회장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신랑을 불러요. 연회장이 먼저 새로 개봉한 통이라든가 있으면 먼저 시음하고 돌리라 하는 게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네에 가장 돈이 있는 사람이 연회장을 맡았겠지요. 그 물 맛을 본 연회장은 오케이 사인 정도가 아니라 신랑을 부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보니까요 좋은 포도주를 뒀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관리적으로 결혼식장마다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것을 내다가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조금 좋지 않은 거 내가 갖고 이렇게 무마하고 이미 취했으니까 맛을 정확히 분별할 수 없을 테니까 그것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적당히가 아니라 아주 좋은 상품 포도였기 때문에 특별히 신랑을 불러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미기 중에 보면요, 신랑은 영문도 보는 채 기뻐하고 연회장도 기뻐하고 잔차지가 찬물 끼얹을 뻔하다가 다시 확 살아나는 기쁨의 자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군소리 없이 실천할 때에 감탄이 절로 나는 결과가 나온 거죠. 자, 이 얘기를 보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늘 그렇게 왔구나. 세상은 그랬구나. 좋은 건 내다가 나쁜 건 내는구나. 자, 이거 보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하더니 홍교회 있을 때 거기는 52주 예배 끝나면 국수를 삶아갖고 줬어요. 제가 국수를 좋아하게 된 게 그때였습니다. 항상 국수를 먹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국수를 전 지금 뷔페 가도 국수 먼저 먹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처음 그게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불이 나게 가서 국수를 항상 먼저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전날 국수 물 끓인 걸 봤거든요. 거기다 보면은 그냥 저기 멸치 정도의 대포리라고 큰 거 있어요. 막 다시마 탁 넣고 해가지고 뭐 무까지 자격으로 가면 얼마나 국물이 시원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국수 한 덩어리 딱 마른 거 지금 한 거 딱 넣어서 먹으면 천상의 맛이 나와요. 배고프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국수에다 국물까지 쫙 하고 너무 좋아 그래갖고 은근히 국수 하나 더 갖다가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예배 다 끝나고 모든 거 다 정리하고 하다가 느지막이 점심을 불이 나게 먹어서 또 국수 먹어야지 하고 가면 이상하게 그때 국수는 맛이 없어요. 국수는 그냥 먹기 국물 맛도 그렇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상하다, 동일한 국수인데 왜 그럴까. 나중에 슬쩍 여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맛이 있다가 맛이 없어질까요? 그랬더니 그 전에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오면 물을 타 그러시는 거예요. 요령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많이 오거나 그러면 예, 2부 끝나고 사람들이 오고 봉사자 오고 뭐 하고 오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일 늦게 갔잖아요. 마지막에는 제일 처음 갔을 때는요 국물도 최고고 국수도 막 삶아 딱 집어넣은 거라고요. 최고의 맛이에요. 나중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오네? 물을 좀 타고 소금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맛이 떨어지죠. 100의 맛이었다가 50, 한 30쯤 될 때, 20쯤 될 때 제가 먹은 거예요. 맛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좋아하니까 맛이 떨어져요. 자, 요 잔치자리도 이 비슷해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상에 많이 옵니다. 요만큼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자가 물을 타야 돼요. 근데 물 탈 책임자가 물도 못 탔어요. 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잔치가 파토나고 이게 뭐야 투덜투덜 기쁨의 잔치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자리가 된 겁니다. 연회장 당신은 뭔데, 이것도 체크보드에서 하인들 분량도 체크보드에서 갖다 주는 사람, 너 왜 위기 있을 때 사람이 얘기해서 대처로 보드에서 서로 싸우기 딱 좋은 자리예요. 교회도 그렇죠. 열심히 좋은 자리, 기쁨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누군가 희생자를 찾아서 책임 전가합니다. 당신 때문에 그랬어. 당신이 책임 못 졌지. 이거 왜 얘기 안 했어. 아이고, 이게 아니라 전체 책임은 누군데? 하면서 누군가 책임을 손가락질하면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쪼개지고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이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딱 그렇게 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연회장에게 책임하고 신랑 책임하고 마리아 탓하고 종 탓하고 탓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즉 그 자리에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탓하고 문제 생기는 자리가 아니라 참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그 자리 참가한 사람도 이전보다 훨씬 훌륭하네. 원래 물탄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들 기뻐합니다. 서로 핑계대고 서로 손가락처럼 욕할 자리가 예수님이 개입해서 말씀하시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서로 기뻐하고 칭찬하고 즐거운 자리로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탓하고 책임지라고 하고 문제 삼고 하는 사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곳은 늘 기쁨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래요. 서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럴 때 그곳에 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기쁨이 즐거움이 가득 찬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기적은요 그냥 기뻤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의미가 있어요. 뜬금없이 예수님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기적을, 그것도 첫 번째 기적, 너무 중요한 기적인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먼저 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본 하인들을 봅시다. 2장 9절에 보니까요, 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책임자도 알지 못했고요. 그러나 이 포도주의 정체를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손발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모든 기적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 지금 아는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이제 갓 공생회를 시작하고 제자들 정도만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에 제일 먼저 가입한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분은 그냥 보통 랍비가 아니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자리를 잘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적의 출처였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바로 정결례 통해서 나오죠. 2장 6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아리 여섯이 거기 있었다. 거기 물을 가구까지 가득 채웠다고 했잖아요. 왜 하필 정결례 동아리입니까? 자, 이곳에 물로 사람들은 들어갈 때 물을 떠다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가지고요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들어갑니다. 자, 의례적으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깨끗해졌습니까? 물론 손발은 깨끗해졌죠. 겉모습은 깨끗해졌다고 그 사람의 내면도 그의 영혼도 깨끗해졌습니까? 이 결례는 의례적인 효과일 뿐이지 진짜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례적으로 잠시 깨끗하게 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그의 피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 예수님 보혈을 보여주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냥 미러클, 기적이 아니라 표적, 어사인,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의미가 담겨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피를 드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나타낼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이 기적을 확대해 보면요 예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에게 흘리는 바 나의 피가 언약의 피니라. 이것이 이미 임하였던 것이고요. 이 언약의 피가 자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또 보면요, 말 한마디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그 포도주도 한두 해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묵었던, 숙성된 좋은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줍니다. 베드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잠깐 말씀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몇 년 된 포도주처럼 변화될 수 있다. 1초가 100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또한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기도 하실 수 있고 원숙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걸 보여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을 정체를 설명할 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앞에 얘기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세상을 지으신 말씀. 예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지으신 말씀이다. 요한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질적으로 변화됐습니다.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질적 변화죠. 잠깐이 아니라 수십 년 묵은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적인 질적인 변화입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 깨달았어요. 아, 난 이거 보고 예수님이 창조해 주심을 깨달았다. 진화론과 진화과학의 허구임을 깨달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그겁니다. 진화론자들은요, 어떤 거 딱 해놓고 딱 해서 탄소 연대 측정해서 이거는 200만 년, 이거는 500만 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아예 성경에 보면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면 단시간에 시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창조의 현장에 과학자를 데려다 놓고 연구해봐 그러면 수천만 년이네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사람의 계산으로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자기가 연구한 과학과 그런 거 가지고 성경을 재단해서 이리저리 쪼갠다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묵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양적 질적 변화가 일어나고요,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바뀌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되어 쓰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 기적의 예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사소한 것도 바꿔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